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주말 시작부터 충청과 세종, 광주, 전북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도 안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조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좋지 않은 대기질이 답답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는 무난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황해입니다. 대체적으로 파도는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괜찮겠습니다. 대상어종인 우럭과 감성돔이 활동하기에는 수온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낚싯대를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안은 난류의 영향으로 사계절 내내 낚시가 가능한 곳이죠. 해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욕지도에서는 요즘 중체급의 볼락이 마릿수로 잡히고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동해는 말썽입니다. 토요일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전 중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파고가 1m 안팎으로 다소 일겠습니다. 다행히 남쪽에 위치한 울산에서는 물결이 안정적입니다. 동해안으로 출조하신다면 남부로 포인트를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물결과 수온, 바람 모두 괜찮아서 무리 없이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좋음 지수를 보이는 서귀포가 눈에 띄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대포 전지훈련장 갯바위가 겨울철 계절풍인 북서풍의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꼽히니까요.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